앞 영상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가 준비한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과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국내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공연예술제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정식 공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예술단체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유형은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우수 공연예술제며 장르 대표로 신청하였으나 심의를 통해 우수 공연예술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시 공모로 지원을 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통해 사전 지원만 가능하고요. 이번 정시 공모 총 사업비는 46억 550만 원이고요. 장르 대표 공연 예술제는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고요. 우수 공연 예술제는 3천만 원 이상, 4억 원 미만. 장르 대표 공연 예술제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연 예술제 지원 사업,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네, 2022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별도 공모에서 정시공모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연예술제 개최지 기준에 따라 지역 최소 보장제를 적용하던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최소 보장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매년 일정 정도의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라는 사업의 목적과 선정사업 기준으로 매년 지역 최소 보장제를 웃돌고 있어 2022년부터는 제외가 되니까 기억하세요. 와, 사업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요. 정시공모 외에 또 별도로 운영되는 별도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별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으로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창작실험활동 지원 사업이 사업별 500만원 정액 지원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이 2022년 4월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창작 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이 작곡가 및 극작가로 각 1인씩 구성된 팀에게 작품별 2천만원 규모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2022년 4월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K뮤지컬이 대세다! 창작 뮤지컬 해외 유통 지원 사업이 해외 진출 지원 유형으로 일원화되어 사업별 최대 1억 5천만 원 규모로 총 사업비 3억, 2022년 4월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고요. 해외 진출 준비 과정 유형의 사업은 예술 경영 지원센터 사업 중 K뮤지컬 해외 투자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주목해주세요. 이전 작품에서 지출한 대관료를 보존하여 차기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이 1차 2022년 4월, 2차는 22년 8월, 3차는 11월로 별도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14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이 2022년 2월 별도 공모를 통해 1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모든 사업 지원 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있고요. 각종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꼭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로 2년간 무대 공연 산업이 크게 위축됐어요. 아무리 생생한 영상으로 비대면 콘텐츠를 즐긴다 하더라도요, 무대 위 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 이건 그 무엇으로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대 위 예술인들과 객석의 관객들이 꼭 다시 만나서 함께 호흡하는 2022년을 기대해봅니다.